자, 인카운터는 만남이란 뜻이야. 접촉. 알죠? 여기 해석에는 접촉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동사 뜻도 있어. 인카운터는 원래 만나다 이런 거야.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인데 그냥 명사로 쓰인 거야. 접촉. 자, 스트레인저는 뭐죠?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커먼은 흔한, 공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죠? 그래서 커먼 센스가 뭘까요? 공통의 생각이야. 그게 뭐냐? 상식이야, 상식. 알지? 오케이. 흔한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자, 우리 거버먼트가 뭐예요? 거버먼트. 거버먼트, 정부. 거버먼트는, 그지? 그래서 거버는 지배하다 이런 동사야. 그 거버넌스는 뭐냐면 지배라는 뜻이에요. 통치. 알죠 이거? 거버넌스. 통치. 또는 지배 이런 거야. 자, 그다음에 necessary는 필수적인 뭐 필요한 뭐 이런 뜻이죠. 필수적인. 자, 그다음에 요거 표시 Not a but be죠. Not a but be가 뭐예요? A가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 B랑 헷갈리지 말라고 해서 Not only A but also B는 뭐죠? A뿐만 아니라 B. 이건 A가 아니라 B. Not a but be는. 자, 그 다음에 Based on은 뭐야? Based on은? 모모에 근거하여, 모모에 근거한 이런 거야. 기초한. 자, 유니크는 독특한. 릴레이션십 관계. 자, 인디비주얼은 형용사를 쓰면 개개의 이런 뜻이야. 근데 S 붙었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건 개인을 말하는 거야. 사람. 됐죠? 개인. 자, 그 다음에 제너릭은 주어지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 principle, 원리, 원칙, 그죠? 원칙, 원리, 뭐 이런 거. equal 알죠? equal? equal 뭐예요? 똑같은. 똑같은데 동등한. 여기는 평등한,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 동등한. 자, law는 법,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볼까요? 자, 낯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뭐 할 때? 흔해질 때. 적으세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흔할 때. 얘가 동사인데 진짜 주어는 뭐예요? Strangers예요? Encounters예요? 둘 다. 둘 다요? 아니, 진짜 주어. 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지금 낯선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흔할 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주어든 S 붙였으니까 여기 아 온 거 아니야. 이해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when이네요. when. 여기다 will X 하나만 가볍게 써놓고 will X will x. 저 왜 그렇죠? 왜 will 안 써요? 시간. 시간. 뭐뭐 할 때 시간이나 조건부사절에서는 will 쓰지 않는다. 그거잖아. 알죠? 자,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흔할 때. 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되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 뭐 그러면 그 정도야. 그때 이런 거야. 자, 어떤 종류의 뭐가 통치가 필수적이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종류의 통치가 필수적이다. 자, 여기는 나데이 워핑이 그러면 해석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뒤에는 A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B에 근거해서. 이거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A는 뭐예요? 그들의
개인으로서의 독특한 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민솔이 머릿속에 적으면 돼? 자, 다시. 자, 민솔이가 해봐. 자, 뭐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로서의, 예전 로서의 개인으로서의 관계. 무슨 관계? 개인으로서 독특한. 독특한 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한. 알지? 그럼 적어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데이 법이랑 이 온도 써준 거지? 그지? 여기 온, 온 알겠죠? 연결되는 거야. 자, 근데 그 일반적인 원칙이 뭐래?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에서? 법 아래에서 동등하다. 그 일반적인 원칙이 그거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서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거죠?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본 지식을 모를 수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서 해서 말을 해줄게. 그냥 간단한 이 배경을 잘 봐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흔해지면 이런 말이야, 그지? 자, 우리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민소리가 있어. 횡단보도 앞에. 아니, 횡단보도 아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알겠어?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아, 횡단보도 없다고 해야지. 저기 때문에. 승범이 때문에. 자, 여기 민소리가 있고, 승범이가 있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우선 민소리가 혼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린 아는 사이야. 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면서, 아, 민소리는, 평소에 올바르고 건설적인 아이니까 여기서 무단행사를 하지 않겠지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쭉 가면 되죠. 차 타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는 사이니까. 근데 B는, 승범이는 선생님이 평소에 아는 놈이잖아. 근데 저 새끼는 항상 법을 어기고 무단행사를 해. 그러니까 갈 때 어떻게 해? 가다가 쭉 갈, 아니, 올 테면 와봐 하고 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가다가 좀 조심하던가 속도를 늦추던가 멈추잖아. 이건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자,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가는데 여기 초딩들이야. 모르는 초딩들이야. 알지? 모르는 초딩들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끼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조심해서 가든가 멈췄다가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야. 자, 이거 보세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흔해지면, 그지? 뭐가 필요하대? 어떤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 이 통치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법 같은 게 필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야. 규칙. 알겠어요? 졸지 말고. 자, 근데 그 규칙이 어떤 뭐에 근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서의 독특한 관계. 아, 승범이는 저 새끼 내가 알지. 저 새끼는 뛰어들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한 통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자, 여기 만약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 이렇게. 그지? 이건 낯선 애들이잖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끼리 뭐가 있는 거야? 약속을 한 거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빨간불이면 뭐하고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라.
그치? 뭐 이런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낯선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어, 밑에서 계속 나오니까. 승범이 졸지 말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자, 론 알고, 자, explicit은 명시적인 이거야. 명시적인. 그러니까 명백한 이런 뜻이에요. 코드는 규약. 이것도 그냥 법률 뭐 이런 뜻이야. 규약. 자, 그다음에 civilized는 원래 civilization이 문명이에요. 문명. 그럼 civilized는 문명화 되니지. 근데 프리가 뭐죠? 프리? 그럼 프리. 어, 프리는 미리야. 미리. 앞선 거. 그럼 이거 뭐야? 문명화 이전 이런 뜻이에요. 알죠? 문명화 이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어 봅시다. 해석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뭐는 승범이가 해석해. 여기. 자, 뭐 법은 어떤 형태의 법이에요? 그래, 명백한 규약의 형태 안에 있는 법이죠.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간불일 땐 건너지 말고 파란불일 땐 건너세요 라고 적혀있는 명백한 규약이 형태로의 법. 알겠죠? 문 I've never found 어, 근데 직역해봐. BPP니까 구문에 맞게 절대로 발견 되지 않는다. 알겠죠? 거기까지 적어. 자, 그럼 다시 명백한 규약의 형태로의 법들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자, 근데 어디에서는 pre-civilized people이에요. 아, 근데 여기 한번 봐봐. people에는 원래 s 붙여 안 붙여? 얘 자체가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s를 붙였어. 이때는 뭐냐면 원래는 people에 s를 붙이면 민족들이란 뜻이에요. 민족.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뭐로 쓰였냐면 부족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부족들. 알겠어? 어디에서는 어, 문명화 이전에 부족들에서는 그거죠. 에서라고 해도 되고. 돼요? 자, 요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민소리 학교에서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No are they necessary? 그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다. 아, 애매해. 승범이. 승범이 여기 안 나갔나요? 자, 그럼 이거 봐봐. 봐봐. I'm a boy 했어. 그치? I'm a boy. 나는 소년이야. 그럼 나도 소년이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 I'm a boy. 나는 소년이야. 나도 소년이야 어떻게 해요? 나도 소년이야 할 때. I'm a boy. 그래. 우선 I'm a boy too 이렇게 해도 되고 또 me too 이렇게 해도 되죠. 그치? 근데 또 하나 알려준 거 있는데 선생님이 So I am I. 알겠어? So am I. 이게 뭐야?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 자, 근데 여기 I'm not a boy 이거야. 나는 소년이 어, 선배님 졸리면
졸리면 일어나 일어나. 자, I'm not a boy. 난 소년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민소라? 우선 I'm not a boy either. 알겠어? either 이때는 자 부정일 땐 to가 아니라 뭐예요? either 알겠어? 그 다음에 me too로 표현할 때는 me neither. 자 이걸 이제 대화에서는 either로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원칙은 neither야. 이제 나도 또한 아니야. 자 근데 이런 표현은 뭐가 있을까? so am I 같은 표현. Nor am I. 나도 또한 아니야. 우리 이거 천일로 마지막에 했던 거야. 알겠어? 배웠던 건 기억나? 기억나 안 나? 네. 알겠지? 자 우선 이거 왜냐면 여기 뒤에 문법 문제가 이게 있어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졸라 높아.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적어놔. 요거 이거 두 개를 저기를 이렇게 바꿔내고 소로 바꿔내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우선 알아야 돼. 두 개를 다 적어놓으라고. 두 개 거기 구석탱이에다 먼저 적어놓으세요. 잘 안 보이는 거 말해. 수모님 다 좋았어? 자, 그럼 볼게요. 요 앞에 자 문명화 이전 부족들에서는 명시적인 규약의 형태로서의 어떤 법들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어. 해석 적었어. 그지? 그러면 이제 민소라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이 나로보이 난 소년이야. 노에마이 나도 또한 그래. 나도 또한 그래는 뭐야? 나도 또한 소년이 아니야. 그럼 저기는 나도 아니잖아. 데이잖아. 아, 그들은 또한 기술적인게 아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자 해석 적기 전에 요 데이는 요 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야 요거. 법. 알겠지? 로우에 뭐부터 있어? S부터 있죠? 그래서 데이를 가리킨 거야. 알겠지? 그럼 뭐야? 그런 법은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이거죠. 알겠지? 필수적이지도 않다. 자 해석 적어놔. 그것들은 이라고 적어. 그것들은 또한 필수적이지도 않다. 됐어요? 자 근데 왜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될까요? 자 봐봐. 자 문명화 이전 민족들이야. 부족들이야. 그치? 아바바바야. 아바바바. 아바바바들은 법 같은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지도 않았대. 왜? 아바바바들은 조금씩 아는 사람들끼리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사는 거지. 뭐 규약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오케이? 자 이거 이제 뒤에다 적는 거니까 적는 건 좀 이따 보고요.
해석만 먼저 적어놔. 자, 그 다음에 자, 엑시던트는 우연한 이란 뜻이야. 우연한 우연 엑시던트 우연. 자, 모던은 뭐예요? 모던 현대, 소사이어티, 사회. 자, 그 다음에 increasingly는 뭘까요? increasingly 점점이라고 적어놔. 점점 알겠지? 증가하게 이렇게 적지 말고 점점 아니면 점차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이건 나올 수 있는 단어야. 어려운 단어라. anonymous는 익명의 이런 뜻이야. 익명의 익명의 알죠? 익명 익명 게시판 알죠? 익명의 알죠? 자, 그 다음에 페이는 알죠? 페이 돈을 지불하는 거. 네, 퍼폼은 뭐죠? 퍼폼 수행하다 이런 뜻이야. 행동하다 이런 뜻이야. 수행하다. 자, 펑션은 펑션 기능. 원래 기능하다는 뜻도 있어요. 동사가 있죠? 아, 근데 이렇게 적어. 라이프 펑션을 해석에는 생활 책무라고 적혀 있어. 생활 책무. 알겠죠? 생활 아 생활 생활 직무. 생활 직무.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됐어요? 자, 위치는 동사로는 도착하다, 도달하다죠. 근데 여기는 더 리치라고 써 있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야. 뭐야? 법의 도달. 도달 범위라고 적어놔요. 도달한다는 게 법의 법이 도달하는 곳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달 범위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extend는 확장하다. 자, 코너는 알죠? 코너? 구석. 아, further는 뭐야? 더 멀리. 알죠? 더 멀리. 이런 뜻이야. 5의 비교급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해석을 해볼게. 자, 근데 여기 해석하기 전에 요걸 이렇게 중괄호를 해놓으세요. 중괄호. 우선 해놓고 시작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노 가 주어. 알겠지? 요 대디아가 진 주어예요. 알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승복. 자, 그래서 해석도 저 가주어 진주어 표시해 놓고 이렇게 적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적고 그것은에다가 괄호 쳐놔. 그게 이제 가주어라는 표시니까. 알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케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래.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괄호 쳐놓는 게 이 대디아가 우연이 아닌 거야. 알죠? 자, 근데 대디아면 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대절은 접속사 대절이니까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렇게 해석했잖아 우리가. 이해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as 모던 주어 동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중간에 부사가 들어온 거야.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구조상으로는. 알겠지? 됐어? 자, 근데 뭐 할 때 요 지금 괄호 해석하는 거야? 현대 사회가 점차 뭐가 될 때? 이때 그로 자라다예요? 되다예요? 되다. 여기다가 비 이렇게 적어놓고 알지? 자, 왜? grow가 원래는 자라다라는 뜻이 있지, 그지? 근데 뒤에 형용사 올 때는 뭐뭐로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지? 자라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현대사회가 점차 익명이
익명적으로 될 때, 알죠? 익명적으로 될 때 그리고 적어놔. 그리고 이게 LIX도 적어놓고. 현대 사회가 점차 익명적으로 될 때. 익명적으로 된다는 게 뭐야? 모르는 사람들 많은 거지? 다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뭐 할 때? 우리가 pay, 자, pay 5형식 동사야. 그래서 to 부정사 온 거죠. 그러면 이 목적어는 뭐라고 했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지, 그지? 승범이 해석해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그래, 낯선 이들이 뭐 하도록? 그래, 비옥급엔 비옥급은 점점 더 많은 이거죠? 점점 더 많은 생활 직무를 행하도록 돈을 지불할 때. 그렇게 적어놔. 자, 낯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생활 직무를 하도록 돈을 지불할 때. 됐어요? 오케이. 다시. 민소리 가봐. 자, 우리는 누가? 낯선 사람. 낯선 사람들이 아니면 애기라고 해도 돼 여기서 알겠죠? 낯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점점. 더 많은. 많은 생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돈을 지불할 때, 알죠? 페이. 됐어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뭐는 이제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럴 때는 자, 법의 도달 범위가 뭐라는 것은 점점 더 멀리 확장된다는 것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알겠죠? 어디로? 삶의 모든 구석으로, 그죠? 삶의 모든 구석으로 법의 도달 범위가 점점 더 멀리 확장된다는 것은.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이거 설명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잘 봐봐. 문장이 길어서 그래. 자, 요 내용 좀 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알겠죠? 우연이 아니라는 건 뭐야? 당연하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 뭐가 당연한 거래? 자, 현대사회는 점차 익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익명적으로. 얘는 얘 꾸며주니까 LI 붙고 여기는 LI 붙으면 안 돼. 문법적으로. 그지? 자, 현대사회가 점차 익명적으로 된다는 건 뭐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생활 직무를 낯선 이가 수행하도록 돈을 지불하는데. 알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엄마가 밥 해줄 때 돈 지불해요? 안 하죠? 근데 밖에서 사 먹을 때는 돈 지불하잖아. 그치?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 때는 도시락 싸갖고 다녔단 말이야. 알겠어? 도시락. 이게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3 때는 그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급식이 아니라 배달이 왔었어. 알겠어? 근데 그거는 뭐야? 어쨌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돈 주고 우리가 가져와요? 아니잖아. 그치? 근데 니네 급식 먹는 건 어쨌든 니네가 돈 내는 거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돈 내는 거잖아. 나라에서도 보조되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봐. 밥 먹는 거 이제는 엄마한테 맡겨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래, 생활 직무가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거 하는 거를 낯선이한테 그 김치 그 퍼주는 그 배식 아줌마 말고 알지? 그 김치 이게 사오는 그 사장님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낯선이한테 뭐 하는 거야? 우리 밥 먹는 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돈 지불하잖아 이제. 그지? 그런 얘기예요. 점점 이제 우리 생활의 어떤 직무를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근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자 법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으로 확장된다. 법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엄마가 이게 김치 이렇게 해주고 밥 차려줬을 때 주말 같은데 밥 차려줬을 때 아 이거 국내산인가? 이거 혹시 미연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해요?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식당 가서 먹을 때는 국내산이라고 적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산인데 국내산을 적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법 같은 거 거기다 이제 하는 거잖아.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그래 안 그래? 집에 적혀 있어요? 김치, 국내산, 돼지고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 식당에는 써져 있잖아. 그치? 지금 내용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큰 틀은 법이 필요하다야. 알죠? 옛날에 그냥 아는 사람끼리 살 때는 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 모르는 사람끼리 살 때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큰 틀은 그 내용이야. 근데 그걸 말을 자꾸 이렇게 꼬아서 만든 것 뿐이지. 이해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